오늘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귀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 주님.
내 하나님 되니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격려치 말라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이신 예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생생한 감격으로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24년 전반기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찬양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역사상 900여 회 이상의 외세의 침략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이 땅에 살 수 있었던 것은 때마다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합니다. 6.25 전쟁을 치르는 그때에도 이 땅을 자유로 지키시고 지금의 번영을 누리게 하심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 민족을 지키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구별없이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한국교회와 다르지 않는 저희들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그 사랑에서 떠나 교만하게 산 것과 이웃에 대한 이해와 용서 없이 분노하고 무시하고 비판하며 무리한 말과 행동으로 상처주며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산 한 주간을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기가 참 힘이 듭니다. 성도들 중에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겨워하며 두려움에 직면한 교우들이 있고 경제적 환란을 당하고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감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성숙한 선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어 보지만 현실은 그대로일 때 믿음이 약한 저희들은 낙심하고 절망하여 넘어집니다. 욥의 고백처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이런 고백이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갈릴리 튀르키예 단기 선교를 시작으로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다음 세대 주역인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세상을 배우기 전에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먼저 배우게 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 되게 하시고 온 세상을 품는 민족의 희망, 열방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산의 10개 캠퍼스에 예수님을 모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가득 찬 현실에 경산중앙교회 청년들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경산을 변화시키고 대구와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부흥한국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복음통일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소망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부족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으로 믿게 하시고 천국 소망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어, 캄보디아, 영어예배, 농림부까지 우리 교회 특수부서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들을 섬기고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 주셔서 지치지 않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인생과 모든 것을 바친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위협과 환란을 기도로 이겨내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천국으로 보내면서도 선교지를 지키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섬기는 선교사들을 천국에서는 예수님 우편에 앉혀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며 부교역자들과 당회와 중직자들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순종으로 섬기는 주의 일꾼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행복전도학교와 노인대학이 종강했습니다. 경산과 대구 구석구석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행복전도학교 종강예배가 비전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프라미스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을 섬기는 노인대학이 배움과 사랑을 실천하는 상반기 사역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단기 선교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국내와 해외 단기 선교, 갈릴리와 샬롬의 위대한 여정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의 단기 선교 발대식이 본당 그레이스홀에서 진행됐습니다. 모두가 평신도 선교사가 되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로 올여름 사역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7월 7일 주일은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맥주감사헌금은 주보에 끼워진 맥주감사헌금 봉투를 사용하시고 온라인 헌금은 절기 헌금계좌 또는 간편결제 QR코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름특별 양육강좌를 개설합니다.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7월 7일 주일까지 본당 로비 신청데스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평신도 양육 수료식이 다음 주 7월 7일 주일 3부 예배에 있습니다. 수료자들은 3부 예배 10분 전까지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온가족 주일학교 1학기 종강을 맞아 오늘 저녁 8시에 교회 식당과 온라인 줌을 통해 가족 십자가 만들기 활동을 진행합니다. 영화부 여름성경학교가 7월 6일과 14일에 있습니다. 7월 12일 금요성령집회는 팀룩 워십팀을 모시고 특별 금요성령집회로 드립니다. 정기재직회가 오늘 3부 예배 직후 1층 프라미스홀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웃사랑 양적음통 수거와 배포가 있는 날입니다. 7월 양적음통 수익금은 여름성경학교 지원금으로 사용됩니다. 7-5구역 최순임 집사의 장녀 신아미양의 결혼식이 7월 6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스타디움 컨벤션 웨딩 2층 컨벤션 홀에서 있습니다. 내일부터 갈릴리 튀르키예 팀을 시작으로 여름 단기 선교가 시작되어집니다. 튀르키예 팀은 내일 새벽 3시 30분에 출발하고요. 라오스 팀은 7월 3일 오후 3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1페이지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선하신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의 삶의 일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에 담긴 주님을 향한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11조 감사 비전 선교 장학주정금 또 맥주 감사헌금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셨을 때 드라마 바이블에 여러분이 참여하셨나요? 참여하셨나요? 그럼 정말 잘하신 거예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딱 정확하게 예배 잘라 먹지 않고 정확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날씨가 굳지만 굳은 날씨 따위가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 하십시다. 나는 날씨 성도가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7월 12일에 팀 룩 워십이라는 아주 특별한 팀이 옵니다. 우리의 선교를 지향하는 그런 팀인데 그래서 팀 이름이 팀 룩입니다. 우리 한번 영상 보도록 할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팀룩워십의 재채은 자매입니다. 7월 12일 금요 성년집회에 저희 팀룩워십을 초대해 주셔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뜨겁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기대하는 마음으로 7월 12일 경산중앙교회 금요 성년집회에서 뵙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는 금요일은 아닙니다만은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스케줄을 잘 생각하시라고 정말 귀한 팀이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오는 주일은 7월 첫 주일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상반기 6개월을 보내고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감사를 조금 더 정리해보시라 해서 봉투를 넣어드렸으니까 잘 그렇게 하시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고 말씀 받을까요? 마음을 모아봅시다. 분주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좋은 교회 주신 것 감사하고 그나마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 무탈하게 인도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믿음 생활 부족하지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하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을 거예요.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앞서 강과했었던 것처럼 터키 당교 선교팀이 내일 새벽에 출발합니다. 수요일 라오스 팀이 출발합니다. 또 하나님 영화부에 하나님 여름 성경학과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여 여름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6개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주여 터키 당교 선교팀과 라오스 팀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제 새로운 6개월을 감사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안에 오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준비된 말씀이 가감없이 증거되어지고 도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유튜브에서 빅토르 알렌이라는 여성에 대한 영상을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 빅토르라는 이 여자아이는 2006년도에 11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티네이저였던 거죠. 11번째 생일을 맞이했는데 사랑하는 엄마, 아빠 그리고 장난기 많은 새 오빠와 함께 정말 평범한 가정에 씩씩하게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나던 그런 아이였어요. 여자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감기 증상이 온 거예요. 감기. 그런데 희한하죠. 증상은 감기 증상인데 온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급기야는 혼수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움직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말 당연히 못하고 의사가 뭐라고 판명했냐면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멀쩡하던 아이가 갑자기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회복할 가능성 없다고. 이미 내사 상태라고. 내가 죽었다고. 그런 절망적인 말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빅토리아의 가족은 희망을 잊지 않았습니다. 식물인간 상태가 됐고 뇌사 판정이 났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되고 난 뒤에 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009년 12월 그 애가 가기 전에 2009년 12월에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 빅토리아가 엄마와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면 그걸 알잖아요. 이게 마주쳤다는 걸 알잖아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나니까 말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와 관련된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Victoria Arlen, an almost unbelievable story, captured the nation's attention as few cases do. I woke up with severe pain on my right side. My mom's not responding, no one's responding, and I can't move my eyes. She was trapped inside her own body. 여러분 식물인간에서 깨어난 것도 대단합니다만은 나중에 수영 선수가 되고 패럴림픽 그러니까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은메달 3개 금메달 하나 놀라운 일이었죠.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자신을 괴롭혀왔던 것이 뭐냐면 그 휠체어.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휠체어마저도 스스로 일어나서 걷게 된 거죠. 그 파란만장했던 10년간의 세월을 쭉 보내고 난 후에 올림픽 이제 금메달리스트 그 자격으로 미국의 스포츠 전문 채널이 있습니다. ESPN이라고 그 ESPN의 MC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들을 책을 펼쳐냈는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로 더 추모하고 싶은 게 뭐냐면 4년 만에 깨어나서 가족들에게 했던 그 첫마디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돼요. 여러분, 가족에게 했던 첫마디가 뭐라고요? 첫마디가 뭐라고요? 나는 다 듣고 있었어요. 저는 다 들을 수 있었어요. 다 듣고 있었어요. 의사들은 내가 뇌사 상태라고 말하고 그렇게 말했지만 엄마 아빠는 저를 끝까지 믿어주었어요. 새 오빠는 항상 저에게 말을 걸어주었고 밖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을 걸어줬어요. 그 모든 것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빅토리아 알렌의 이 스토리를 소개하는 영상의 제목이 뭐냐면 식물인간 되었던 딸 4년 만에 깨어나서 가족이 했던 첫마디, 충격적인 첫마디, 이게 영상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병들었던 이 빅토리아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던 것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한 글자 뭐라고요? 말, 말, 말. 심지어 모든 의료진들이 뇌사 상태라고 식물인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도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빅토리아에게 용기와 희망을 줬던 게 뭐라고요? 부모의 말, 오빠의 말, 말이었어요. 따라하십시다. 말에는, 말에는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말을 합니다. 보세요. 저도 얼마나 지금 목소리도 별로 안 좋은 게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말하잖아요. 그죠? 한 살이 되었을 때는 5단어를 한답니다. 두 살이 되었을 때는 260단어를 평균적으로 한답니다. 세 살이 되어지면 800단어를 구사하게 되어진답니다. 그리고 다섯 살이 되어지면 2000단어를 구사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표현은 웬만하면 다 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잖아요. 성인, 저와 여러분처럼 성인이 되어지면 1년 동안 자신이 사용한 단어를, 말을 다 주워 담으면 책을 출간하면 400페이지짜리 책을 134권을 출간할 수 있게 된답니다. 개인이. 물론 그 책의 그 질은 담보 못해요. 질은 담보 못하지만 134권, 그러니까 우리는 3일에 한 권씩 매일 책을 출판하는 거예요. 매일 매일 출판하는 일평생 여러분이 한 얘기들을 다 따로 모으면, 따로 모으면 사람마다 편차가 있겠습니다만 대략 그 시간이 얼마냐? 13년이래요. 13년. 엄청나죠? 13년을 말을 하는데 시간을 소비하는 걸. 그런데 그렇게 많은 말을 하는데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말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능력 있는데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과 하를 만들었습니다. 자, 상상력을 발휘하세요. 아담과 하를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을 허락해 줬어요. 수많은 피조물을 다 창조해서 아담과 하에게 맡겼잖아요. 관리하라고, 다스리라고, 통치하라고 다 맡겨놨잖아요. 자,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다. 아담이 이 피조 세계를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뭐로 다스렸을까요? 예, 말로. 왜냐? 아담이 본 샘플은 누구예요? 아담이 본 모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아담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안 믿습니까? 이거 믿어야 우리의 신앙이 출발되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흉내를 냈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했습니까? 이 피조세계를 어떻게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자연스러운 유추가 있다면 아담과 하와도 크게 다르지 않게 말로 피조세계를 다스렸을 것이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만큼 말에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볼까요? 전후좌우로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엄지척하고는 속으로 안 그래 보여도 에? 속으로 그래 안 그래 보여도 오늘따라 멋있어 보입니다, 오늘따라 아름다워 보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남자분에게 멋있어 보입니다, 여자분에게 아름다워 보입니다. 시킬 때 좀 해서 그것도 못하나? 순종해보셔. 멋있습니다. 옆에 우리 아이들 있으면, 우리 중딩 고딩 있으면, 이야 인물 되겠네. 시작. 이야 인물 되겠네, 인물 되겠네. 여러분 벌써 본당 안에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말에 능력이 있어요. 이야 너 진짜 인물 되겠네. 말하면 말의 능력이 역사한다니까요. 이게 무슨 매직이냐 마술이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에는 주로 어떤 능력이 있냐면 뭐 여러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만은 말에는요 끄는 힘이 있습니다. 견인력이 있습니다. 자 한번 또 읽어볼까요? 내 입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냐. 예, 얽혔다 그렇게 말하면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말을 그 정도 말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과거 동네 아줌마들이 말이에요. 너무 사는 게 힘들어. 남편이 말도 안 듣고 술주쟁뱅이고 막 그래. 그래서 남편을 향해서 막 욕을 하죠. 그런 동네 아줌마들 아마 있었을 거예요. 아이고 저 화상 뭐라고요? 아이고 저 화상 벼룩박이 똥칠하도록 분명히 나를 그렇게 괴롭힐 거다. 저 화상 죽지도 않고 막 그렇게 막 욕을 해요. 욕을 했잖아. 그럼 욕을 한 거잖아요. 저주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화상이 진짜 오래 살아. 이 화상이 진짜 벼룩박이 똥칠하도록, 그게 뭔 말인지 알죠? 똥칠하도록 오래 살아. 또 하나 여러분 제가 자주 성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저런 병치레로 약봉지를, 이만한 약봉지를 맨날 갖고 다니고 이렇게 막 핸드백에 갖고 다니고 그러면서 식사 마치고 약 먹을 때 약을 꺼내 먹는 봉지가 막 수두룩해. 그걸 수북하게 밥 먹으면, 먹고 나서 이걸 먹으면 그것 때문에 배가 부를 것 같아. 약을 막 챙겨 먹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그 아프니까 챙겨 먹죠. 그럼 제가 안타까워서 위로해요. 성도님 제가 보니까 생전 감기 몸살 안 한 분들은 한 번에 폭 꼬그라집니다. 한 번 오지게 오면 폭 꼬그라집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은 시름시름 아픈데 그런 분들이 오래 삽디다 뭐 이래. 제가 그렇게 위로를 해요. 위로를 하는데 진짜 막 와 약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의료보험공단에서 블랙리스트를 세울 정도로 얼마나 병원을 자주 가고 약을 자주 막 그런지. 그런데 진짜예요. 오래 살아. 약을 그만 먹으면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오래 살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에는 능력이 있다. 그 능력 가운데도 끄는 힘이 있다. 결인력이 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처럼 말의 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요, 기독교는 말의 종교예요. 말의 의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말의 종교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다시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죠.
요한복음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삼일째 하나님 다 살펴볼까요? 성령 하나님 사역자들을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뭐 하게 하십니까? 말씀을 전하게 하죠. 그렇게 전하게 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 우리가 말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동의하세요? 아멘. 예. 근데 말에는 능력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것도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말에는 폭력도 있다. 폭력도 있다. 뭐도 있다고요? 폭력도 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언어 폭력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자, 오늘 성경 다시 읽어볼까요? 사람은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고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예, 입술에서 나는 걸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대요. 그런데 정반대도 있어요. 또 읽어볼까요?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래요. 그러니까 아까 빅토리아 알렌의 얘기처럼 오빠가 들려준 얘기, 엄마 아빠가 들려준 얘기, 식물인간 상태이지만 이게 막 생명의 샘이 된 거죠. 근데 정반대도 있다. 뭐라고요? 독을 머금은 입도 있다. 잘 생각하세요. 말에는 능력이 있다. 아멘 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그런데 이 능력에 내 입술에 독이 갖다 붙어버려. 능력에 독이 실려. 그럼 어떻게 돼요? 파괴력이죠. 폭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한다. 요즘에는요, 굉장히 센 단어를 너무 많이, 뭐, 가스라이팅 이런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뭐, 팩트 폭격. 와, 요즘 뉴스가요, 다 베려놔. 뉴스 앵커들이 다 베려놔. 정치 지도자들 다 베려놔버려요. 센 말을 다 사용해요. 뼈 때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응? 언어폭력적인 그 비슷한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언어폭력이란 얘기를 해도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제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하신다. 나와는 아니다. 그런 표정이세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해자인지 아니면 늘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인지 이게 헷갈리거든요. 언어폭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상관없다고 생각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거친 말을 쓰고 막 욕설을 막 하고 막 어? 막 시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나도 할 줄 압니다. 아마 그런 걸 하면 그러면 당연히 폭력인 줄 알죠. 욕인 줄 알죠. 그런데 이게 긴가민가 한 게 있어. 이게 드러나지 않는 언어폭력. 그래서 나는 언어폭력 오늘 주제와 상관없다 그렇게 태연하게 앉아있어. 첫 번째 드러나지 않는 언어폭력이 뭐냐, 따라할까요? 은근한 언어폭력. 은근한 언어폭력. 예. 진짜 은근하게 따라해야 돼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은근한 언어폭력. 은근한 언어폭력. 예, 상대방의 말을 트집잡는 거예요. 이유 없이 반대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것을 정당하게 여기는 그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몰라요. 불쾌하다고 항의를 해도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은근한 언어폭력을 받은 사람 있잖아. 이 받은 사람이 내가 잘못됐나? 내가 별나나? 내가 이상하나?
자책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이런 종류의 언어폭력은 의외로 가족 안에 많이 벌어집니다. 직장 동료 가운데 은근한 언어폭력, 교회 동력자들 사이에 은근한 언어폭력이 의외로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반복되어지면 노골적인 욕, 야 이 새끼야 이런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욕보다 훨씬 더 데미지가 심해요. 어디에? 인격에. 인격에. 여러분, 은근한 언어폭력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에 특징은 말할 때 이런 습관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항상, 언제나, 늘 이런 표현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상대 인격 전체를 싸잡아가지고 몰아붙여버리는 거예요. 너는 늘 하나씩 이렇게 꼭 빼먹더라. 여러분의 그 김부장 있잖아요. 그 김부장님이 늘, 너는 늘 항상 하나씩 빼먹더라. 너는 언제나 일 마무리가 그렇게 흐지부지 하더라. 너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것 같더라. 여러분, 설사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상대방을 그런 식으로 항상 언제나 늘 그렇게 폄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할 때 말이에요. 그 김부장이 할 때 꼭 꺼내는 말이 있어. 야, 내가 너를 아껴서 하는 말인데 아끼지 말아주세요. 나는 내 아내가 아끼면 돼요. 또 하는 얘기가 있어. 아니, 내 아내면 누가 이런 얘기해 주냐고. 너는 늘 그런 식이더라. 아니, 얘기해 줄 사람 많아요. 얘기하지 마세요.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는 조언은 폭력일 수 있어요. 다시요.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는 조언, 폭력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적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정확한 피드백이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인격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언제나, 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사실, 구체적인 사안을 정확하게, 구체적인 행동, 구체적인 사안을 딱 지적하면서 조언을 해줘야 되죠. 또한 어떤 게 있냐면, 농담을 가장해서 빈정거림이 있어요. 예? 농담을 가장한 빈정거림.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이거 폭력이에요, 아니에요? 농담을 가장해서 빈정거리면 듣는 사람 기분 나빠요, 기분 안 나빠요? 기분 나빠요. 거기다 상대방의 약점, 어떤 아픔, 그걸 툭툭 건드리면서 유머와 재치로 포장을 해요. 그 포장을 해요. 그렇게 말해요. 폭력이에요, 아니에요? 폭력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상대가 그걸 기분 나빠하는 기색이 보여. 얼굴이 싸해져. 그러면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 농담을 농담으로 못 받는다고. 속이 왜 그렇게 좁냐고.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고. 그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냐고. 별것도 아닌데 아이고 또 예민해졌다, 또 호들갑이다, 또 시작이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완전 바보로 만들어버려요.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은 그게 아닌데, 상처인데, 기분 나쁜데, 그걸 아주 하찮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거 분명한 언어 폭력인 거예요. 자,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그런 언어 폭력을 당해 본 적이 있다 없다? 예. 그러면 그런 피해를, 가해를 한 적이 있다 없다? 예, 회개하십시오. 은근한 언어 폭력, 성경도 경고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예,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내가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빨간 글씨.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예, 멸할 것이. 무시무시하잖아요. 성경에 멸한다 이런 말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내가 정확하게 갚아준다. 멸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이 좀 가벼운 분들, 태생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입이 좀 가벼운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언어의 재치가 있어. 언어 순발력이 있어. 그래서 쉽게 재미나게 뭔가 얘기를 하는 사람 좀 조심하셔야 돼요.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은근히 헐뜯는 자는
내가 멸할 것이요. 예전 번역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는 내가 멸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극히 허는 그 말에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성도가 아파합니다. 말도 못하고 아파합니다. 여러분, 이거 돌아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게 언어폭력인지 아닌지 막 쏴대면 알죠. 폭력이죠. 근데 헷갈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은근한 언어폭력, 또 하나 뭐냐? 무지와 무관심의 언어폭력이에요. 표시가 나지 않는 언어폭력, 무시와 무관심, 냉대인 거예요.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냉랭한 무관심, 또 무시로 일관하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얘기를 상대방이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뭘 얘기한 거 아는 것도 하지 않고 계속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듣고 있으니까 말하라고 그래요. 근데 자기는 이거 쳐다보고 있어. 무관심이죠. 또 분명히 자기는 분명히 다 알아들었어요. 다 알아들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뭐라고 대꾸하냐면 난 네가 하는 얘기는 뭔지도 하나도 모르겠다고 되물어요. 분명히 다 알아먹었어요. 알아먹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걸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네가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누가 물어봤어? 안 궁금해. 완전 사람을 무한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또 이런 식의 무시도 있습니다. 분명히 일어났는 일이에요. 분명히 일어났어. 일어났는데 그게 없었대. 분명히 약속을 했어.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고 시치미를 떼는 거예요. 너무 세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나? 사람을 헷갈리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다 표시나지 않는 언어폭력이에요. 그리고 무반응, 와, 정말 싸늘하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퇴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유를 조사했어요. 퇴사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연봉 천만에 무반응. 내가 메신저에 글을 남겼어요. 아무도 반응 안 해요. 부하 직원도, 동료 직원도, 상사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답을 안 달아요. 완전 투명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견디다 모멸감에 어떻게 사표를 제출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와 담쌓기가 계속 쌓이는 이유가 뭐냐면 남성들 같은 경우에 동굴 안에 막 들어가지고 어두컴컴하게 자기만의 세계에 막 있는 이유가 뭐냐면 무반응이 가족들이 너무 많으니까, 무관심이 너무 많으니까. 저렴한 표현으로 그렇게 말하죠. 쌩 깐다 그러죠. 문자에, 카톡에 쌩 까는 것도 언어폭력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악플도 사람을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더 힘들게 하는 게 뭐라고요? 악플 이상으로 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무플이에요. 댓글이 없는 거예요. 무가치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 자체가 부인당하니까 이거는 노골적인 야 이 새끼야라고 폭력, 언어폭력을 한 것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데미지를 입히는 거예요. 무플, 무반응. 여러분, 여기에 교육자들도 있고 우리 앞에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목자, 교사, 리더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을 사역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냐면 성경에 적어놨어요. 뭐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이런 마음으로 적어도 사역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예, 부지런히 살피고 마음을 두라. 그래서 양떼들을 부지런히 살핍니다. 그래서 누군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가고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쭉 살피고 그렇게 사역을 해요. 열심히 애정을 가지고 사역을 해요. 그런데 돌아오는 상대 성도의 반응은 싸늘해, 서늘해,
무관심이야, 무반응이야, 무플로 일관을 해. 그런 양떼가,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런 양떼들이 있다 없다? 대답해 보이소. 그런 양떼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오만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여러분, 이 카톡이라는 게 사람을 말려 죽이는 게요. 여러분, 단톡방에 한 10명 정도 성도들끼리 있는 단톡방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내가 무슨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함께 나눌 만한 글을 올렸다 칩시다. 사진도 올렸다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단톡방에 뭘 올리면 여기 지금 안 읽은 사람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10명의 단톡방이면 내 빼고 9라고 딱 나와요. 근데 이게 7, 6, 3 떨어져요. 그 말은 읽었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아무 댓글이 없어. 그러면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조용해. 그러면 처음, 아, 많이 바쁜가 보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이 바뀌나요?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내가 뭘 잘못 올렸나? 다시 글을 읽어봐요.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게 화가 났나?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아, 내가 필요 없나 보다. 내가 이분들에겐 귀찮은가 보다. 존재감 상실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그냥 설교를 하지 않거든요. 리허설이란 거래요. 아내 앞에 리허설을 할 때도 있고 또 교육자들 앞에서도 리허설을 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몇몇 분 앞에 반드시 하게 됩니다. 짧게 요약해서 리허설을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지난주 중에 리허설을 담임 목사지만 부교육자 앞에서 실제로 리허설을 해요. 그렇게 했는데 쭉 하니까 요 대목에서 김보은 목사가 손 들고 스탑하더니 목사님 그건 목사님 얘기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맞다. 내 얘기 맞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자신들이 청산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적어도 그런 중심으로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또 읽어볼까요? 그들로 하여금 시작.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오늘날은 따뜻한 말 한마디죠. 따뜻한 댓글이에요. 이건 뭐와 똑같냐면 오늘날은 워낙 이 인터넷 공간 안에서 많이 살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대면을 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이가 동네 이제 뭐 놀이터 같은 데 가서 아파트 놀이터 가서 자빠져가지고 무릎팍이 깨져가 피가 철철 흘리고 나와요. 그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 막 울면서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아이가 그렇게 들어오는데 피가 나요. 그래서 돌아서자마자 뭐 서랍장 찾아가지고 밴드 찾아서 아이 피 흐르는데 밴드에 붙여주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돌아서는 엄마가 있나요? 없죠. 엄마 그럼 어떻게 해요? 안아주죠. 아이고 너무 아팠구나. 너 놀랐지? 피가 이렇게 나니까 너 깜짝 놀랐지? 좀 있어봐. 그리고 밴드를 가지고 붙여주죠. 아이가 학교에 돌아왔어요. 학교에 돌아와서 엄마 그러면서 막 이러면 100점짜리 시험지를 막 보여줘요. 시험지 보여주는데 듣자마자 지갑을 꺼내가지고 아무 말 하지 않고 5만 원 아이 손에 딱 집어주고 돌아선다. 그런 부모가 있나요? 지금 아이는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들 진짜 멋지다. 야, 너 아빠도 100점짜리는 없었는데. 야, 너 오빠도 100점짜리는 없었는데. 야, 너가 우리 집안에 체면을 살려주네. 야,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엄마 직업에서 나온 5만 원 손에 쥐어주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관심 어린 댓글로
물론 그게 공의 수준이면 곤란해요. 그런데 적어도 무한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의 관심으로 여러분의 사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목자들, 여러분의 정말 양떼를 목양하는 우리 리더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하면, 그렇게 하면 누구에게 유익이 있다고요?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여러분, 우리 경산중앙교 안에 여러 가지 구역이 있고 소그룹이 있고 또 그렇고 가정 안에 이 은근한 언어폭력, 무시와 무관심의 언어폭력, 이 냉랭함 자리 잡지 않고 다 사라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 댓글이 없은 그 무관심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아빠들이 억수로 많습니다. 진짜예요. 이것들이 답을 안 해. 내 얘기라 그랬잖아, 내 얘기. 답을 안 하고 답이 오는데 동그라미 하나 딱 것 같아. 아이고, 나 씨. 나는 막 이래 적었는데 동그라미 하나 또. 여러분의 아빠들이 마음 상해합니다. 반대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부모의 냉대와 무관심에 마음 상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언어폭력 혹시 여러분이 노출되어 있다면, 이게 가정 안에 많이 그런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도 간에, 직장, 그 작은 그룹 안에 언어폭력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호하지만 감정을 다 배제하고 차분한 말투로 그만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따뜻하게 반응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요. 저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 달라고. 그러면 제가 마음이 상한다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관심을 가져달라고. 나는 용기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니까 제게 용기를 주시면 저는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주세요. 관심을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오늘 집에 돌아가서 가족끼리 하십시오. 저처럼 동그라미 하나에 진짜 마음 상했던 아버지들 많잖아요. 내 세금 못하고 저거 용돈을 팍 끊어볼까 저거 씨. 그래 마음먹었던 부모들 많잖아요. 마음 상했다고, 힘들었다고. 사실은 나는 그게 좀 무시당한 것 같아서 힘들었다고 말을 하세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까 빅토리 알렌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다 듣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영혼들, 양떼들이 다 듣고 있어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능력에 여러분의 입술에 독이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폭력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주 교활한 언어폭력이 있단 말이에요. 은근한 언어폭력. 교활해요. 그리고 무관심과 무시와 냉대, 냉랭함의 언어폭력에 신음하는 양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씁쓸함을 안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로 정말 언어폭력이 아니라 따스한 이 여름 사역을 보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할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능력 있는 말에 내 입술에 독이 정말 같이 가세되어져서 파괴력을 발휘하지 않도록 폭력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여 붙들어달라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각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느 폭력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어느 폭력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주님 주신 이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경계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 언어가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은근한 하나님 폭력으로 무시와 무관심에 폭력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입술로 은근한 하나님 폭력 또 무시와 무관심의 폭력으로 이 입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세우고 사람들을 격려하는 일에 이 입술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말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경산중앙교회의 2부 예배 등록한 세 가족들 소개하겠습니다. 고미양 A 성도님, 최말조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유경숙 성도님, 김복희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이상선 성도님, 정미재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구동희 성도님, 탁통현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곽봉숙 성도님, 우리 모두 환영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찬양한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늘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은근한 언어폭력, 무시와 무관심의 언어폭력에 냉랭함이 사라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